네 오늘은 제가 포핸드 스탠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포핸드를 치실 때 이제 오픈 스탠스를 이제 초급 초급자에서 이제 중급자로 올라가실 때그 오픈 스탠스를 이제 잡고 치셔야 되는데 오픈 스탠스를 잡으면서 그 컨택 포인트가 잘안 맞고 너무 가까이 이제 공이 맞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느낌이 왜 있는지 그리고 컨택 포인트하고 내 무게 중심하고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픈 센스를 잡을 때, 그리고 그 포핸드 스탠스의 모든 것이라는 편이 있는데, 어, 그거를 보시면서, 어, 무게와 체중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발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어, 오픈 센스를 잡으면서 특히 초보자분들이 중급자로 올라가실 때그 컨택 포인트가 잘안 맞고, 그 오픈 스탠스의 체중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어, 오픈 센스를 잡을 때는 내가 오픈 스탠스를 잡고서는 체중이 오른쪽에, 내 오른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체중을 왼발에 많이 두두거나 아니면은 오른발에 두, 두고 있던 거를 왼발로 이동을 하면서 치기 때문에 타점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타점이, 그러니까 내가 왼발을 잡은 상태에서 크로스 스탠스를 잡은 상태와 똑같이 내가 컨택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면은 공이 멀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똑같은 컨택 포인트를 잡으면서 왼발을 짚으면 편한데 오른 왼발을 안 짚고 치면은 불편하다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체중이 왼발에 실려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팔을 팔의 각도를 똑같이 해버리면은 먼 느낌이 들고 내가 여기서 서포트 여기서 받쳐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빠지고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느낌이 드니까 여기에서 체중을 왼발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내가 체중을 오른발에 두, 다 두면은 내가 훨씬 더 편하게 공이 먼 느낌이 들지 않고 어, 내가 어느 정도는 똑같이 왼발을 디든 상태에서 똑같은 느낌으로 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이제 여기 체중을 두고 너무 머니까 이제 공을 여기다가 두고 치세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두고 치면은 공칠때 자체는 되게 편한 느낌이 드는데 받쳐주는 느낌 있으니까 편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스윙을 할 때는 내 스윙이 작아지고 뭔가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색하고 여기서도 어색해지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체중을 오른 발에다가 두고 있어야지 내가 컨택 포인트가 안 바뀌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앞에서도 보실 수 있고 자 뒤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픈 센스를 잡고 내가 발을 여기다가 체중을 왼발에다가 두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고 내가 체중을 오른발에다가 다 실어버리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을 가운데서 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내가 왼발을 딛는 순간 이게 멀어져요. 점점. 체중을 두면 들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팔이 멀어지면은 내가 받치는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스윙이 어정쩡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타점을 내가 너무 가까이서 두면은 이제 원심력이 없어지는 느낌이고, 내가, 내가 내 힘으로 스윙을 해야 돼요. 왜냐면 라켓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laughs> 갑자기 벌레가, <laughs> 내가 내 힘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제 파워가 안 나는 거죠. 자, 여기서 대부분 분들이 오면서 치면은 흔들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발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치기 때문에, 내가 라켓 그 공이 라켓 위 여기에 맞는 느낌이 들어요. 오면서 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체중을 두고 이 상태를 돌려야지 내가 타점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치, 이렇게 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원심력을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다 체중을 여기다 두어 버리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자, 다시 여기서 오른발에 두고 회전을 오, 오, 축이 오른발이 돼서 축을 맞는 다음에 여기서 치고 치고 나서 이제 왼발을 짚는 거예요. 다 치고 나서 끝에서 왼발을 짚는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이 발을 붙이고서는 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공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오는 것들은 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치면 되지만 대부분의 공이 크로스로 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자, 다시 축을 두고. 어, 저도 이거를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했냐면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그 내가 무게중심을 오른발에다가 느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좋은 그게 있는데 방법은 뭐냐면은 내 왼쪽 어깨를 라인을 일자로 그렸을 때내 왼쪽 어깨가 오른발에 떨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른발에 떨어져야지 내가 체중을 다 실은 건데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왼쪽 어깨가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체중이 왼발에 실린 거예요. 자, 여기서 왼쪽 어깨를 내 오른발에다가 맞춰서 그 다음에 공을 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맞춰서 치고 돌고, 자, 다시 맞춰서 치고 돌고, 다시 맞춰서, 그리고 네, 초보자에서 중급자로 올라가실 때 어, 오픈 센스를 배워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 물어봐 주시는데, 어, 오픈 센스를 배우면서도 체중이동이나,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가 체중을 줘야, 줘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은 어 클로스 센스에서 오픈 센스를 배우면서도 컨택 포인트가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파워 있고 어, 지속성 높은 테이스를 포인트를 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